회색빛 빌딩 숲 사이 우리 너무 숨쉴 틈 없이 바쁘게만 살고 있었던 거 아닌지 그 물음에 도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작은 고민을 더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린 초록의 생명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도시를 위한, 사람을 위한 인천 남구만의 도시회복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우리는 도심 속 텃밭에서 더 건강한 삶을 꿈꾸는 인천 남구의 도시 농부들입니다. 이제 무심한 도심 속 풍경이 달라집니다. 따스한 온기가 내려앉고 초록빛 생기가 넘치는 일상. 사람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꿈꾸는 일. 그것이 바로 인천 남구의 도시 농업 활성화 사업이니까요. 2017년부터 벌써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텃밭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내 손으로 직접 기르고 수확하는 보람을 아이들은 도시농부 어린이학교에서 생생한 자연체험과 현장학습을 통해 환경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이름 없던 작은 땅 그곳에 텃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토양이 되고 정성 들여 심고 가꾼 씨앗은 햇살을 담뿍 머금고 자라나 초록의 싹을 피워냅니다. 일상의 틈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고 갖고 갈 줄 아는 삶. 이 소중한 가치를 보듬어 안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 발 더 내딛는 오늘. 인천 남구에서 싹 틔울 도시농업의 희망의 씨앗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도심 생활. 모두가 꿈꾸는 친환경 라이프. 인천 남구에서라면 가능합니다. 당신도 누구나 도시농업의 주인공. 도시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에서 다시 타올랐습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세상 어떤 가치보다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문경숙님의 도전을 저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창할 테니 파이팅 크게 해주세요. 문경숙 파이팅! 평창 올림픽 파이팅! 파이팅! 열정이 가득한 우리
예,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아, 초등학교 돌봄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세계적인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가슴 벅차고요. 이런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구 시민리포터 문경숙입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남구가 새로운 미추홀구로 탄생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에 걸맞게 우리 남구도 더욱더 발전하고요. 특히 역사, 문화, 미디어가 융합되는 그런 미추홀구로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남구 화이팅! 새로운 미추홀구 탄생을 축하합니다. 미추홀구 화이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되게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 저도 평창 갔던데, 일단 평창 가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주자로 뛰었지만 이제 가서 진짜 한번 보고서 우리 평창올림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된다고 하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봉송 주자로 힘껏 달렸던 남구 시민리포터 문경숙입니다. 이제 남구의 한 군인으로 돌아갑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남구 시민리포터 김정혜입니다. 지금 의식을 화려한 불쇼에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먹거리들. 멀리 안 나가고 가까이서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서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절렁이 나는 볼거리에 다양한 체험까지. 오감을 사로잡는 도깨비 야시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천 남구에 있는 신기문화관광시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자라는 인천의 대표 재래시장인데요. 토요일 오후 시장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극단 공연과 춤. 아니 지금 뭐하는 건가요? 복장은 그게 뭐고. 신나긴 하네요. 좋아. 무슨 야시장? 아 야시장이군요. 신기문화관광시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 신기한 도깨비 놀이터라는 야시장 행사를 7주간 갖기로 했답니다. 이 야시장을 만들어줌으로써 밤에 관광객들이 헤매다가 놀러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이런 취지에서 우리 야간 도깨비 놀이터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10개의 청년 프리마켓과 21개의 먹거리 판매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조리 아빠입니다. 조리 아빠.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도 처음이라서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상황을 한번 미안하다. 상황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제작한 상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한 것 같아요. 이곳엔 아이디어가 빛나는 청년 창업자 제품은 물론 인천 남구 다문화 가족이 만든 이국적인 음식들과 신기문화관광시장 청년회에서 판매하는 즉석 문어튀김도 선보였습니다. 맛있겠죠? 어차피 이 자리도 신기시장 발전을 위한 자리고 저희 청년회가 있는 것도 지역 상권을 더 활성화도 시키고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3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열린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은 좋겠습니다. 맛있어요. 그럼 참가한 상인들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이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다 남녀노소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좀 누구나 즐기는 그런 풍경들도 있고 해서 또 이게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야시장 같은 거 하면은 그거 좀 정착되고 더 연장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즐겁게 좀 할 수도 있고 여기 주민들도 그렇고 또 관광객들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벌써 야시장 곳곳을 관광하는 외국 관광객들도 보이네요. 就是很干净的感觉，地上不会有垃圾。啊，真的吗？ 아까부터 양꼬치 구이 앞에서 휴대폰으로 촬영만 하고 있는 여자분이 계시네요. 나는 또 꼬지 재활용하시는 건가요? 아니, 양꼬치를 사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아, 먹거리를 휴대폰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리는 방송 진행자군요. 우리 시장 좀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신기시장, 야시장 화이팅! 네, 쿠폰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는데요. 먹거리 시장에서 하나, 플리마켓에서 하나, 도깨비 소굴에서 하나 받아오셔야 돼요. 네네. 두장만 받아오면 혜택을 준다는 거 맞죠? 먹거리, 볼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길로 들어서면 오일이 사람이 많은 거 했더니 도깨비 소굴? 요즘 인기 있는 VR 체험. 무섭지 않니? 재밌어요. 그 옆 으시시한 동굴로 가면 도깨비들과 게임을 해서 이기면 행사장에서 사용 가능한 신기 콤보 옵션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저녁에 먹거리도 바꾸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이곳 신기한 도깨비 야시장에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시장, 야시장, 재밌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 것이 청소년기일 텐데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걱정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입시 공부에 찌든 아이들에겐 꿈꾸는 것조차 사치일까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어른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구 진로지원센터 내에 있는 학부모 진로지원단인데요. 아이들의 진로와 꿈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그들의 역량을 모아가는 열정적인 현장을 취재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막 얼마나 이제 혼란스러워요. 막 사회 일면을 뭐 계속 이제 일로든 진학이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이 틀이 그 관념이 사실은 갈려 있는.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진로라는 것도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수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실리콘밸리 같은데 그 힘은 뭐냐면 바로 이 실패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혀 몹쓸 것으로, 무능한 걸로, 모자란 걸로 이렇게 평화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어차피 실패를 통해서 향상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 누구는 어디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아이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찾아서 우리가 서포트해주는 거, 그게 엄마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번에 학부모 아카데미 들으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취지로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진로교육에 고민이 많으신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강좌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진로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학부모들이 교육에 다양한 참여를 좀 하셨으면 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학부모 진로지원단의 첫 출발은 학부모 아카데미를 수강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학부모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지원단 신청을 받고 제2기 학부모 진로지원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그 진로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머니들의 어떤 정책 제안이나 자발적인 어떤 참여 이런 어떤 사업의 주체로 저희가 이렇게 모시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촉을 받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나오시는 선생님은 그 업사이클링 바느질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버려지는 물건으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부과하면 엔야그램 강의해 주신 선생님 모시고요. 네, 시작할 건데요. 한혜정 선생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라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학부모 아카데미도 그렇고 위촉식도 그렇고 저희 고민을 계속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같이 나누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듬을 지어서 그 모듬이 연구도 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모듬에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듬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나는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각자의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그걸 나중에 이제 모아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각자의 역량을 키우며 역량을 모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포맷을 이제 만들어갈지 이제 우리 몫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남구청 소속의 학부모 진로지원단 한편 남구에서는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무한남구청이라는 남구청 일터 둘러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부모 진로지원단이 이곳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주민 참여 예산 안에 청소년 예산 학교라고 있어요. 말초 신경에 기계를 끼우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자 이쪽으로 오세요 방송국. 자 우리 여기가 그 영상실인데 하체 카메라를 막혔어.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영상을 저희가 녹화를 하는 겁니다. 방송 실시간 되고 있나요? 돼요 돼요 돼요. 되고 있네요. 일터 둘러보기 있잖아요. 네. 어떤 점이 좋았어요? 저는 미디어 홍보실을 가봤는데 거기서 촬영하고 생방송으로 보내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학부모 진로지원단이라고 위촉을 받고 저희가 단을 구성을 하고요. 저희는 1기와 2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활동은 남구청 둘러보기라는 자유학기제 밖에서 하는 체험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에게 남구청 조직이나 행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OX 퀴즈를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모든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그 모든 행사나 일정이나 이런 거를 관리해주고 그런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학부모 진로지원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저희가 좀 모아서 압축해서 그러면 우리가 얘네를 위해서 해줄 게 뭔가로 해서 우리가 연구 모임을 하던 계속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그러면 체험과 뭐 상담으로 나누던 그러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제가 진로지원단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의견을 모으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좀 융통성을 많이 두면 좋지 않을까 다 여러분이고 우선적으로 분과별로 모둠을 지어 진행해 나가고 있네요. 각 분과는 분과별 자체 회의를 가지면서 분과 특성을 살리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도 있고 이런 걸 한 번씩 돌아가면서 무의미한 작업을 하고 가게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점적으로 진로에 대한 한국지를 막는 거죠. 역사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각 분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간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재미가 없겠어요. 사람 살았던 이야기를 어떻게 지식으로 배워요. 그 다음에 아까 자유학기제 뭐 궁금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소통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오해나 뭐 수직 상황 뭐 이런 게 없는데 자 어떤 걸 해야 되고 코딩이라는 걸 해야 됐다라는 거. 자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열정적인 학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원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학교 가서 하는 일이 공부 동아리 활동 근데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아리를 지원할 때 가위바위보 내가 가고 싶은 걸 하지 못해서 학교 밖에서
학교 안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진로지원단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것만이 좋은 교육이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있는 아이들이 잘 커야 내 아이가 잘 큰다는 생각을 하게끔 시간이 짧았어요. 도전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누군가를 이렇게 해야 돼. 남을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또 같이 느끼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구 진로지원센터 벤치마킹을 가고 있습니다. 트럭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학교에 가보면 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창의 융합 인재예요. 이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혹시 역량을 기르는 동안 선생님들한테 주어졌던 건 뭐가 있었나요? 다른 센터의 성공 사례를 들으며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트렌드고 이게 필요로 해. 그러면 진로지원단 활동 소개를 일기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왔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듣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진로지원단 분과별 특성과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운영단을 드디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또 행사 하나를 집으시고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성과는 없고 그러니까 아지랭이 같은 느낌이요? 아지랭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색깔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열기로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그 열기는 충분한 것 같은데 그 열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싹이라고 이제 봄이 되면 싹이라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우리가 아지랭을 피울 때고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연수와 함께 단장과 부단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저희 학부모 진로지원단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이 자리를 맡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을 잘 높이려서 진로지원단이 아주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부모 진로지원단의 열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길 바라며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회색빛 빌딩 숲 사이 우리 너무 숨쉴 틈 없이 바쁘게만 살고 있었던 거 아닌지 그 물음에 도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작은 고민을 더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린 초록의 생명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도시를 위한, 사람을 위한 인천 남구만의 도시회복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우리는 도심 속 텃밭에서 더 건강한 삶을 꿈꾸는 인천 남구의 도시 농부들입니다. 이제 무심한 도심 속 풍경이 달라집니다. 따스한 온기가 내려앉고 초록빛 생기가 넘치는 일상. 사람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꿈꾸는 일. 그것이 바로 인천 남구의 도시 농업 활성화 사업이니까요. 2017년부터 벌써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텃밭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내 손으로 직접 기르고 수확하는 보람을 아이들은 도시농부 어린이학교에서 생생한 자연체험과 현장학습을 통해 환경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이름 없던 작은 땅 그곳에 텃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토양이 되고
정성 들여 심고 가꾼 씨앗은 햇살을 담뿍 머금고 자라나 초록의 싹을 틔워냅니다. 일상의 틈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고 갖고 갈 줄 아는 삶. 이 소중한 가치를 보듬어 안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 발 더 내딛는 오늘. 인천 남구에서 싹 틔울 도시농업의 희망의 씨앗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도심 생활. 모두가 꿈꾸는 친환경 라이프. 인천 남구에서라면 가능합니다. 당신도 누구나 도시농업의 주인공, 도시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해요. 백반집에 모든 음식 싸 맛있어요. 야, 꽃가루 벗어? 다 벗어. 안경을 벗어. 다 벗어. 저리 들어가서 쪼 안으로 들어가서. 병원에 모두 모이시오. 나 이용자고. 나는 이게 이 꼬가 해, 나 못 벗기래 해. 선생님이 들어가 버렸어. 만병통. 간호사 모자가 멋지다. 만병통지 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자분 들어오세요. 권정순 어르신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앉으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무릎이 아파서요. 무릎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10년 됐어요. 그렇게는 오래 되셨어요. 네. 예. 어떻게 아프는데요? 무릎이 씌어서 연골이 달아져서 걸지를 못해요. 연골이 달았어요. 저희 만병통치병원에 오신 거 아주 잘 오셨어요. 네, 제가 아주 처방을 잘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시면은 날 겁니다. 네, 자, 간호사 네. 처방 전. 읽어주세요. 어머, 비대장님. 어르신, 어르신 저 앞으로 보세요. 자.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달리고 달리고 하나 둘 셋. 자, 온몸 비틀어 보세요. 다시 달리고 달리고 한 달로 온몸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면은요, 자 맛을 싹 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환자분. 다음 환자. 이간남 고승근 어르신 안 오셨나요? 다음 환자 이순자 어르신 들어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예쁜 분이 오셨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발톱 무좀 때문에. 네. 이렇게 예쁘신 분이 어째 발톱 무좀을 그렇게 나으셨을까?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10년 됐어요. 아이고, 그렇게도 오래 되셨네요. 어떻게 아픈데요? 막 쑤시고 아프고 가렵고 고생 그, 많으시죠. 예, 제가 처방 좀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간호사 처방전. 네. 읽어주세요. 미개. 자, 일어나 보세요. 아저씨, 앞으로 나오세요. 자, 미인개. 미인개. 예, 예뻐지면은 발톱도 납니다. 자, 저 따라 해보세요. 까꿍. 까꿍. 나 예쁘지. 나 예쁘지. 사랑해. 여러분요, 이뻐지시거든요. 아니, 미인하고 발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고, 참 모르시네. 자, 간호사 처방전. 어르신, 이렇게
이렇게 까꿍까꿍 하고 미인계도 하고 사랑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관중에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한테 네. 발을 씻겨달라고 하면 다 나올 거예요. 무좀이 싹 나올 거거든요. 혹시 이 우리 어르신 발 씻겨주실 분 있으세요? 손 들어주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끝나가지고 저 뒤에 가서 아주 멋진 남자 하나 골라서 발 씻겨달라 하세요. 자, 어서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김순남 어르신 들어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시는 거 보니 네. 어떻게 걸음이 시원치가 않으시네요. 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허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프셔요. 언제부터 이렇게 그죠. 아프셨어요? 몇 년 됐어요. 몇 년이요? 양반. 열심히 살기로 연세가 있으시니까 오랫동안 아프셨네요. 어떻게 아프세요? 동영상 찍었다고 걸음을 움츠가셔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 움츠가셔서. 요새 어르신들 다 그래요. 네. 저희 병원에 오신 거 잘 오셨어요. 제가 만병 다 통치할 수 있거든요. 제 한번 처방전 받고 한번 치료 받아보세요. 자, 간호사 처방전. 감사합니다. 뒤로. 자, 읽어주세요. 엉덩이로 읽어주세요. 어르신, 자, 여기 서서 자, 손 위로 올리고 자, 저 따라 합니다. 시작! 김수나 이것만 해도 다 벌써 다 났어. 그렇죠. 만병통치병원에 오기를 잘했어요. 예? 여러분! 만병통치병원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래. 안녕히 가세요.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다 막혀 있습니다. 다음 분, 최순이 이정자 어르신. 아니 그 어르신 먼저 해야지. 아니야. 이거 잡혔어. 그런 걸 왜 한 개도 안 아프고. 자,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아니 여기. 두 분이 오셨네. 네. 예. 저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다리 너무 아파서. 예. 어르신은요? 저는 다리가 아파서 왔어요. 다리가 아파서. 예.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는데요? 한 5년 됐나요? 5년이요? 어르신은요? 2, 3년 됐습니다. 2, 3년. 아유, 얼마 안 되셨네. 네. 10년씩 된 분도 싹 낳고 가요. 네. 자, 좀 우리, 낫게 해주세요. 예, 자, 우리 한번 어르신 네. 한번 보자. 네. 자, 우리 처방전. 이쪽으로. 읽어주세요. 지렁이 하죠. 일어나보세요. 이 앞에서 보세요. 자, 지렁이 쳐줘. 아이 그건 치우는 거. 이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쓰세요. 앞으로 보세요. 자, 서보세요. 자, 저 따라합니다. 자, 지렁이 한 마리가 고갑니다. 자, 지렁이 한 마리가 춤을 춥니다. 따라해보세요. 지렁이 한 마리가 춤을 춥니다. 미꾸라지 두 마리가 춤을 춥니다. 미꾸라지 두 마리가 춤을 춥니다. 뱀 세 마리가 춤을 춥니다. 뱀 세 마리가 춤을 춥니다. 용 네 마리가 춤을 춥니다. 용 네 마리가 춤을 춥니다. 코끼리 다섯 마리 춤을 춥니다. 코끼리 다섯 마리가 춤을 춥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네. 아침 저녁으로 거울 보고 한번 하세요. 해주세요. 네, 자, 안녕히 돌아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환자 엄규덕 어르신 들어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다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네. 왔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아유, 아픈 건 한 30년 됐는가 봐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오래되셨네요. 네, 네. 그동안 잘 버틴기셨네요. 예, 결국 우리가 수술도 네. 했어도 이렇게 못 견디게 아프네요. 근데 어떻게 아프신데요? 아유, 쑤시고 아프고 걸리고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없이 아파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거 한번 써봐야겠네요. 네. 야, 예, 알았어요. 예. 싹 낫게 해드릴게요. 예. 자, 간호사 처방전.
읽어주세요. 정신병. 자, 일어나 보세요. 자, 어떤 처방이 우리 어르신한테 날른지 자 앞에 앞으로 자 전달해 보세요. 예. 머리, 어깨, 무릎, 발. 자, 우리 아이돌처럼 한번 해봅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무릎. 이제 싹 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싹 났거든요. 네, 운동 많이 예. 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환자, 백광렬 어르신 들어오세요. 내가 가야 되죠. 어서 오세요, 어르신. 앉으세요. 아이고 우리 청일점이시네. 참 인기 좋으신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릎이 아파서 오셨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갖고 계셨네. 예. 어떻게 아프신데요? 많이 아파요. 그냥 많이 아파요? 걷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다른 처방 없네요. 아주 딱 좋은 처방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간호사 처방 좀. 이제 나가야 되죠. 일어나. 일어나. 읽어주세요. 예. 우승고 모형당과 박수 치며 노래하기. 잠깐. 뭐 강렬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세요. 만병통치 병원으로 모두 모두 많이 오세요. 오빠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만병통치병원에 오셔서 노래 한 곡 멋지게 한번 불러달래요. 네, 춤춰야 되는데. 앞에서 노래 부르세요. 앞에 쓰셔서 자. 네네 여기 여기. 근데 여기가 왜 치는 거? 갖고 가야지. 만나 보이면 그리웠고 헤어리. 면 시들하고 못 살고 내 심장 이래야지 난다 믿어라 편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생각하면 생각사로 나는 내 청춘. 그러면 우승권 부양당 나와주세요. 앞으로 계속 가. 내 또 주황 되거든. 드립니다. 즐거운 날도 왜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날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나와 둘이서 지난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뚜루뚜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꽃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보내요.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예쁜 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요. 당신과 함께 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울릴 거야 어디를 가도 반짝거. 네, 박수 많이 많이 주세요. 두 번째 노래 얘기하세요. 여행을 떠나요 불러드릴게요. 아시는 분 같이 불러주세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에 쏘은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와요.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구비 또 구비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공유자원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공유가 뭔지 뭐. 시민 재산 아니야, 재산? 글쎄, 뭐 들어본 거는 같아요. 그 자세는 모르겠어요. 지금 공유자원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공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 공유자원. 쉬운 듯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제가 구민 여러분들이 공유자원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유자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공유자원이란 지역 내의 각종 시설, 공간, 물품, 재능 등 다양한 공공자원들을 주민과 여러 기관에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활발한 공동활동을 통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공유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인천 지역 최초로 거주지역 내에 산재한 각종 공유자원들을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우리 동네 공유자원 사이트를 운영하여 구민들이 다양하고 유용한 공유자원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자원 유형은 각종 체육시설과 휴식공원, 워크숍이나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각종 물품 지원 및 전문 인력의 활용 등 다양한 공유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유자원이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활용 방법은 우리 동네 공유자원 사이트에서 홈메뉴 상단에 공유자원을 클릭하시고 지역별, 자원 유형별, 용도별로 선택하는 통합 검색을 통해 자신에게 꼭 맞는 정보와 장소를 검색한 다음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시면 누구나 무료 또는 저렴한 이용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공유자원, 이제 잘 아셨나요?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유자원 활용은 단순히 편의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공유도시를 만들어갈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